내놈 듀엘 시작을 선언해라. 하이 듀엘을 開始. 저놈을 듀얼로 구속을 해라. 네. 와. 와. 잠깐 설명을 해야지. 그래. 각자의 그뭐 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일단은 저번 설명할게요. 네. 저는 놀이공원 사장님이에요. 네. 사장님이고 이런가? 놀이공원 사장님이야. 본인은요? 저는 꼬맹이고요. 네, 꼬맹이고 귀여운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심한 아이입니다. 아, 소심한 아이예요. 오케이. 아, 저는 사람들 막 태우기 좋아하는, 많이 좀 놀라줬으면 하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귀여운 동물, 귀여운 동물 괄호치고 조류, 괄호치고 깨구리. 자, 개시 잡시다. 갑시다. 아, 듀얼 개시하면서 무슨 대사를 치지? 듀얼을 개시! 갑시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출발! 아가씨, 어때? 패가 좀 잘 나왔습니까? 얘기 못해요. 함정 카드 세트! 함정 혹은 마법 카드 존의 카드 세트! 왜 그러죠? 떨고 있지 않나요? 레스키 캐슬 겸! 으악!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묘지로 보내는 걸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안 돼! 아직 귀여운 몬스터지만은 흉악하기로 소문난 고양이죠. 메르피 퍼피! 메르피 캐시 소환! 메르피 덱이라고? 메르피 패시와 메르피 퍼피와 메르피 캐시로! 이게 뭐였지? 저기 타임 엑시즈 소환 대사 뭐였죠? 2레벨 두 채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 아, 감사합니다! 숨막히지 않나! 왜 그러지? 숨막히지 않나! 두근! 아이씨! 동물들이 아재였을 때 얘기야? 설마? 캐시를 오브레이 구축! 나와라! 숲의 메르피전! 아니, 숲의 메르피자라는 전 귀여운 애들이 나왔군요. 다음에 종료합니다! 더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메르피 팬이와 메르피 캐시에서 효과 발동! 이제 페이지에 메르피 팬이와 메르피 캐시를 소환이 가능합니다! 저 아이들은 귀여운 건 좋은데 꽤 흉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손님을 받기 위해선 티켓을 뽑아야겠죠. 일단 티켓을 뭔 대기야 저건 또! 필요한 카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에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지요. 어메이지먼트 또 뭐야? 저희 직원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카드를 불러오겠습니다. 뭔 대기야 이건? 뭐죠? 누가 코를 찔렀는 거죠? 신청 대카 좀? 근데 나 가로 없어서 어차피 다른 거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군요. 효과 발동! 오케이. 그래서 야수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숲의 성수 카란토스 특수 소환! 오케이. 이제야 제 턴이군요. 다시. 카드 한 장 세트. 뭐 카드라지만은 저에겐 놀이기구일 뿐이죠.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내 턴 어디 갔죠? 쇼런! 숲의 성수 카랄키사는 특수 소환되었을 때 카드를 파괴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조금은 충격이지만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턴엔드. 턴엔드. 어트렉스 압력 카드를 고르고 뭐고? 모스터에 장착되어 있는 자신의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해서 세트. 뭔데 이야 이거? 뭐야 이분 대사가 사라졌는데? 자 소녀요 또 뭘 데리고 오는 겁니까? 멜피마미. 자 저희 노래공원은 손님을 가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웅해야죠. 자 왓다시 등장. 짠! 어메이즈먼트는 자 제가 왔으니 제대로 늘어보도록 하지요. 어메이즈먼트랑 엔터메이드랑 트랑 친구요? 엔터메이드요? 오 그렇습니까? 특수 소환? 자 손님이었군요. 그러면 손님이었으니 얘를 가지도록 하지요. 얘로 까봐했다. 이름만 보면 존나 비슷한데. 아니 근데 얘는 또 저러면 아니 뭔가 발동할 이게 왜 텐데. 기계족이야? 지연? 아니 이게 씨발 왜 기계족이야? 그리고 저희 매니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로봇이야 자, 이거? 이거 열차, 로봇이야? 열차를? 이 새끼는 왜 또 사이킥 쪽이야? 열차를 뭐야 얘네들 거무신 아이들에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해는 가요. 프랭키 주록이 아다마시아 리서처가 암석 쪽인 거부터 저희 노리공원은 좀 많이 좀 까다롭긴 한데 자 그러면은 저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메르피주어 이 아이들이 제 노리공을 타고 있는데 자 너무 재밌다고 하는군요. 짠! 짠짠짠! 짠! 아이고 저희 놀이공원이 너무 재밌는가 봐요. 아 저것도 CNTRD야? 자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탔으니 자 금액을 받아야겠죠? 기계처럼 생겼는데 비행용 수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 추가받아서 헷갈려요. 금액을 받고 또 그대로 비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짠 짠 안돼. 그러니까 기령님 마이크 조금 끊기긴 해. 아쉽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놀이공원의 후원단인 사장님을 소라겠습니다. 짠. 뭔데 갑자기 얘 또 누구야? 아이고 귀엽게 도망치는군요. 효과발동 개뜬금없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두 아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슈룩! 자, 배틀! 탁! 자, 다음 손님 받겠습니다. 묘지에 있는 베스트 효과 발동!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아니요 겐지 오케이 자 어서 오시라고요. 하드 세티 울지 마요. 저희 놀이공원에서 울지 마요. 빨리 효과 발동. 요키. 미병. 네 시키님 안녕하세요. 자, 또 손님이 왔으니까. 안돼. 자 재미는 롤러코스터 발동이요. 나 무서워. 파파. 네. 안돼 이겨 빨려. 롤러코스터. 안돼.
자 그리고 우리 후원단원의 매니저이신 매니저 사장님이신 효과 발동. 자 요카드와 그 다음에 요카드를 묻어주시죠. 누토스 들어갔다고? 효과 발동. 이거 뮤지 들어가면은 카드 한장 파괴하지 않냐? 요원지 주인님 못됐어. 못된 사람들이야. 못됐어. 저희 공원은 비싸답니다. 못됐어. 사고 싶지 않아. 얘도 가게를 따겠어. 그들은 나빠져. 야 얘도 뮤지에서 제외하는 거야? 미친. 야. 자 오늘도 한 명의 손님이 갑니다. 엔티티님 한 명 올라갑니다. 재밌었지요. 아이고. 아, 고생했습니다. 저 좀 쉴게요. 저 좀 쉴게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아파. 해방했다. 그 뭐지? 왜 갑자기 사람이 한 그 40년은 늙은? 해방이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다시 세팅 좀요. 그 화면에. 네, 저도요. 네. 저도 세팅 좀. 어우, 두랑 마시는데 막 확 사고셨는데? 아. 그 혹시 놀이기구가 그 상대성 이론 그런 식이죠? 아니, 놀이기구 짜증나. 아, 괜찮아. 아니, 내가 뭐가 하게 저네 자꾸 다 가지고 가. 아! 입장을 받는다잖아요, 입장료. 아, 나 분명히 전용도 이걸로 나름 상대했었거든요. 아니 전용도 상대했던데. 아! 개짜증. 입장료만 받아야지, 입장료는 들어왔으면. 이게 요 대건 아마 만나 보신 적이 없을 거야. 아니, 저 아예 처음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평소에 안 쓰던 거 가져왔네. 맞아. 아니 안 쓰던 거지 그럼. 만들 수 있는 대기 없어서 그냥 쓰던 거 가져왔는데. 아, 그거 좋죠. 자, 이제 아, 저 마이크 아마 끊기는 게 소리가 네. 크게 지르면 저 끊기더라고요. 아, 컴프레셔 제대로. 컴프레셔 넣었나 설마? 컴프레셔? 컴프레셔는 넣지 않았고. 네. 제가 애초에 마이크 세팅 자체를 마이크 그를 되게 크게 잡아놓고 해서. 디코가 끊기더라고요 소리가. 마이크 바꾸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더라고. 다음 잠시만요. 다음 강원님. 네. 그 저희 어차피 그 저희 대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펜주나 마실 거죠? 딱 봐도 그래 보이죠? 저도 펜줄럼만 와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걸로 갈까요? 펜줄럼이랑 하실래요? 아니 뭐 그림 맞추려면은 준비한 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펜줄럼을 같이 펜줄럼끼리 붙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예 준비한 걸로 갈지 그거는 뭐 저는 맞출 수는 있으니까 둘 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냥 준비한 걸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자, 내 이놈 튜어를 시작하도록 하지. 잠시만요. 이 자식. 아, 각자 덱 설명 한 번씩 하죠 그러면. 라온님 먼저. 이 덱을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냥 지금 내 컨셉이 뭐고 뭐 이런 그냥 아까 그 뭐냐 토파님은 그걸로 설명하셨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거라고. 모 주인공의 네. 펜듈럼을 그 무력으로 뺏어가지고 트롤링을 하는 예 그런 펜듈럼 빌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펜듈럼 덱을 훔쳐왔다. 아니 펜듈럼 덱을 훔쳐온 게 아니고 펜듈럼을 뺏어왔어요. 아, 펜듈럼만 뺏어온 거야 또. 다들 악역이야. 예, 덱은 제끼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악역이야 악역. 아 저는 인형사입니다 인형사. 뭐야 액체 괴물 가지고 노는 재민이가 아니었어. 예, 네, 액체 괴물 재민이가 아니고요 인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인형이고요.
제가 그냥 무당 누덕 시켜갖고 다 누더기로 꿰면서 만든 아이들입니다. 뭐지? 그분과 그분이 나오나? 아~ 오케이.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 자, 시작을 하자고. 듀엘을 가이시! 여겨씨! 하! 선공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행운은 내 편인가 보구만! 과연 과연 패가 어떻게 나올지 당신의 한번 패도 보자고. 웃어줄 수 있을까? 나쁘지 않구만. 나는 우선 카드 한 장 세트를 하도록 하지. 그리고 초천신용 오더아이즈 레볼루션 드래곤의 효과를 발동한다. 이 카드 효과로 난 라이프 500을 바친 뒤 뭐지 이 자식 무엇을 하려는 거지 바친 뒤 지금 시가지 발동 이 자식 아픈 걸 꺼냈구만. 좋아, 나는 그 효과로 손패 폐왕군용 다크브론을 손패로 가져온다. 흠, 시작부터 아픈 걸 맞았구만. 고민 좀 해야겠어. 내 놈은 분명히 인형사라고 알고 있네. 대체 카드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건 뭐지? 우리 연구실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거든. 아, 그렇구만. 하긴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다면 아스트로그래프메이션을 펜질럼 스케줄에 세팅한다. 그리고 아스트로그래프메이션의 효과를 발동! 아스트로그래프메이션을 파괴하고 별을 잃는 마술사를 펜듈럼 스케줄에 세팅을 한다. 이후 도크로멘트 조커 일반 소환! 도크로멘트 조커의 효과를 발동해서 손으로 해안의 마술사를 가져오지. 해안의 마술사를 펜듈럼 스케줄에 세팅! 해안의 마술사의 효과로 해안의 마술사는 파괴되며 펜듈럼 스케줄에 홍채의 마술사를 세팅한다. 그리고 흔들려라 영혼의 펜듈럼! 나타나라 나의 신복들! 특수소환인가? 특수소환이다! 내 놈! 잘 먹도록 하지. 증식의지를 꺼내다니 아주 대단한 녀석이야. 아스트 나타나라! 아, 나의 신복 아스트로그 포메이션! 그리고 엔터메이트 펜듈럼메이션과 태양군용 다크브론을 특수소환한다. 하지만 나는 특수소환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카드를 한 장밖에 먹을 수 없지. 태양군용 다크브론의 효과 발동! 그리고 거기에 엔터메이트 펜듈럼메이션의 효과를 발동하겠다. 엔터메이트 메이션의 효과로 홍채 마사 별을 잃는 마사를 파괴하지. 무장을 파괴한다라. 그리고 나는 덱에서 내 손으로 두 장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온 카드는 엔터메이트 오더아이즈 싱크론과 엔터메이트 전공의 마술사. 이후 배양문용 나크브론의 효과로 일반 소환 특수 소환이 성공했을 경우 배양문 카드를 한 장 가져오지. 배양문 제로를 가져오겠다. 너도 나랑 별 다를 게 없구만. 자기 친구를 무수다니 말이야. 너도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구만. 자, 그리고 홍채 마사의 효과를 발동해보도록 할까? 나는 덱에서 펜듈럼 그래프 카드를 가져온다. 가져온 카드는 성상의 펜듈럼 그래프. 바로 효과를 발동하도록 하지. 성상의 펜듈럼 그래프는 이 카드가 마음존에 있을 때 필드의 마법사종 몬스터가 없어졌을 경우 카드를 한 장 들어와지. 자, 이제부터 축제를 시작해볼까? 아스트로그래프메이션과 엔터메이트 펜듈럼 메이션을 링크 마크에 세팅! 소환 조건은 소환 조건은 펜듈럼 몬스터 두 채 나오거나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의 효과를 발동한다.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 효과로 이 카드가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펜듈럼 몬스터를 한 장 엑스트라 존에 엑스트라 덱이 안면 표시로 넣을 수 있지. 나는 크로노그래프 메이션을 넣지. 이후 태양문 제로를 펜듈럼 스케일 세팅!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 효과를 발동해서 내 필드 안면 표시 카드를 한 장 파괴한다. 향문 제로를 파괴하지. 그리고 손패로 저 녀석 증식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지. 이미 통과된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 나는 엑스트라 덱에서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을 손패로 가져온다.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과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의 효과 발동!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은 내 필드의 카드가 파괴되었을 때 내 필드의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되었을 때 특수 소환을 할 수 있지.
아까 배양문 제로가 파괴되었으므로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은 특수 소환된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의 효과는 자신 카드가 특수 소환되고 그리고 내 패 카드를 한 장도 특수 소환할 수 있지. 나오거라 전공의 마술사.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로 효과로 카드를 한 장 들어오도록 하지. 이후 크로노그래프메이션과 도크로메트 조커를 릴리스. 나오거라 배양원형 스타브웨놈. 이후 엔터메이드 전공의 마술사의 효과를 발동한다. 현재 내 필드에는 융합카드, 융합몬스터와 링크몬스터 그리고 펜듈럼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상대를 직접 공격할 수 있으며 엔드페이지에 펜듈럼 몬스터 한 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배양권력 스타베놈의 효과 발동. 필드에 있는 효과 몬스터 중에 한 장을 뺏길 수 있다. 필드나 뮤지에 있는 효과 몬스터 중에 한 장을 뺏길 수 있지.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 나는 그렇다면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 효과를 한 번 더 발동할 수 있다.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 효과 발동. 나는 성상의 펜딜럼 그래프를 파괴하고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을 소패로 가져오지. 등장하라 나의 신복 크로노그래프메이션.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의 효과로 엔터메이저 오다인 싱크론을 특수 소환한다. 이후 천공의 마술사 엔터메이저 오다인 싱크론을 링크마크의 세팅. 소환 조건은 듀너를 포함하는 몬스터 주장. 나오거라 크리스트론 하리파리버. 하리파리버의 효과를 발동한다. 하리파리버의 효과는 이 카드가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때 카드를 한 장 듀너 카드를 한 장 특수 소환할 수 있지. 이후 젠장 저 녀석 손패가 몇 장이야? 벌써 아홉 장이구만. 아홉 장이 아니야. 내 녀석 세 장이라고. 설마 처음 스타트가 40장이 아닌 것이냐? 모르겠구만. 아무튼 나는 계속 가도록 하지. 크로노그래프메이션과 배양권용 다크브룸을 릴리스. 등장하라 배양권용 스타브웨놈. 배양권용 스타브웨놈 효과를 발동해서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 효과를 발동해서 오다이즈 싱크로를 파괴한 다음 다시 한번더 나타나라 나의 절대 신보 크로노그래프메이션. 역시 아는가 보군. 그리고 카드를 한장 세트한다. 이후 나는 배양권용 8레벨 두 채가 온다. 배양권용 스타베놈 두 채를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 등장하라 넘버즈 97 용령신 드래글라비온. 용령신 드래글라비온의 효과를 발동해서 엑시 소재 배양권용 스타베놈 한 장을 제거한다. 이후 등장하라 넘버즈 38 희망기룡 타이타닉 갤럭시. 신용용 드래글라비온을 엑시 소재로 삼도록 하지. 내 녀석 다음 내 녀석의 턴이 기대되는구만. 차례를 마치도록 하지. 하나가 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천룡의 마술사를 소패로 가져온다. 이것은 엔터메이트 천구의 마술사의 효과지. 자 내 녀석이 차례다.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되는구만. 아, 몇 개 시작해볼까. 기대되는구만. 언제서도 효과 발동. 해먹어라. 불신 루토스를 요지로 보내고 막시무스를 핸드로 가지고. 젠장 구신 루토스라면 내가 아는 그 카드가 맞는 건가? 구신 루토스의 효과 발동. 희망계룡 타이타닉 갤럭시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무좀의 지병자를 발동하도록 하지. 너의 그 구신 루토스를 제외하고 효과를 무효하도록 하겠다. 아이쿠 이렇게 고마울 수가. 걸려들었어. 고맙구만. 네메시스 코리도 효과 발동. 부신 루토스를 다시
안될군 도망쳐야겠다. 그리스도로 하리파레 효과를 발동한다. 하리파이버. 김영준 미안하지만 하리파이버는 묘지가 아니고 제외로 간다고. 보자고. 하리파리몬을 제외시키고 나는 엑스트라 덱에서 튜너 호스트 한 장을 특수하지. 등장하라 버빌러 싱크론. 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소환사 알레이스터 소환. 알레이스터 효과 활동. 저 녀석 효과 뭐지? 소환 마술 한 장을 패 넣는다고. 좋아, 진행해봐. 어디 보자. 굳이 찾는 걸 보니 그 많은 카드 중에 소환사 알레이스터가 없었나 보구만. 어떤 녀석이지? 드래그마의 성녀 에클레시아. 아니 내 밧줄이 벌써 130초밖에 없잖아. 언제까지 태울 셈이지. 난 이 카드를 모두 사용할 거야. 에클레시아 효과 발동. 에클레시아 효과. 드래그마 카드를 한 장 넣는다. 엑스트라 덱에서 소환을 할 수 없구만. 저 자식 엑스트라 덱은 그냥 더미 패일 뿐이었어. 루르드리스 효과 발동. 효과가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구만. 효과를 무효로 한다. 젠장! 내 희망기록 타이타닉 갤럭! 그렇다면 이 순간 한번 발동하도록 할까? 버밀러 싱크론의 효과 발동! 나는 버밀러 싱크론의 크로노그래프 베이션을 튜닝! 등장하라! 배양골용 클리어잉! 배양골용 클리어잉의 효과를 발동한다! 니 필드에 있는 암벽 필시 보스터를 전부 파괴하지! 그랬구만.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그대로 정리하도록 하지. 속셈이 뭐지? 자, 잔디깎기 쥐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모두 버리거라. 증식 위주로 많이도 먹었구만. 자, 나는 카드를 한 장 들어가겠다. 나쁘지 않은 패군. 자, 나는 전령의 맞살을 펜딜런 그래프 존에 세팅. 뭐지? 또 무언가가 있나 보구만. 그렇다 이건가. 그리고 엔터메이트 펜듈럼 메이션은 펜듈럼 스케줄의 세팅. 뭐지, 내가 허락받고 하는 느낌인데. 언제까지 내가 허락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지. 모르겠구만. 그렇다면 이 순간 시고의 펜듈럼 그래프 효과를 발동한다. 천룡이 맞서 니 카드 한 장을 파괴하도록 하지. 인카네이션 효과 발동. 그런 카드구만. 원활한 효과 발동.
멈추라고 친구. 아쉽구만. 조금 고민이 되는구만. 자, 그렇다면은 용경신 드래글라미는 공격 PC로 변경한다. 이후 자 배틀이다. 아, 왠지 효과 발동. 니자들의 벽수 소환하지. 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전이군. 하지만 상관없어! 곧둘서 파괴한다! 이 자식! 인터뷰의 효과 발동! 망계룡 타이타닉 갤럭시를 파괴한다. 입맛이 쓰구만! 자, 그렇다면 난 이 순간! 헤메탈 포즈 엘렉트로 효과를 발동해서 이게 엔터메이트 펜들룸 메이션을 파괴하고 손으로 아스트로 인포메이션을 가져온다. 그리고 아스트로 인포메이션의 효과 발동. 등장하라 나의 신복 아스트로 인포메이션. 아스트로 인포메이션을 소환한다. 이번 턴에 파괴된 카드를 한 장 손패로 가져올 수 있지. 그 카드는 전령의 마술사 이후 용령신 드래글라미온의 효과 발동. 엑시 소재인 병원력 스타베놈을 제거하고 등장하라 넘버즈 92 위의 신용. 나는 신용용 드래글러비온의 엑시 소재로 사용하도록 하지. 전령의 마술사를 벤질런 그래프 존에 세팅하고 난 차례를 마치도록 한다. 이게 그 신용이라 아주 귀찮은 녀석이 나왔구만. 알레이스터 나라. 저 녀석이 또 나왔구만. 좋아, 허락을 하도록 하지. 알레이스터를 무더무더기 보여주지. 알미라지, 토끼가 된 소감은 어떤가? 그 순간 그렇다면 시궁의 펜들런 그래프를 발동하도록 할까? 내 천류의 마술사 너의 알미라지를 파괴한다. 헤메탈 포즈 엘렉트럼 효과로 난 카드를 한 장 들어와야지. 보환 마술 효과 발동. 자, 너에게도 제동을 좀 걸어볼까? 나오거라 증식이지. 과연 증식이지를 뚫고 특수 소환할 수 있을까? 내 묘지에 있던 알레이스토와 네 묘지에 있는 희망괴령 타이타닉 갤럭시를 보제로. 메르카바를 특수 소환한다. 꽤나 강력한 녀석이 나왔구만. 나는 카드 한 장 들어가도록 하지. 고맙다고 친구. 아직 멀었어. 이거 그림이 안 좋은데. 자,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카드를 수입표 싫어한다라. 에메시스 코리더 효과를 발동시켜서 한 장 더 고맙다고 친구. 이건도 끝이 아니야. 계속 받아보라고. 하하, 몇 장까지 줄 생각이지? 친구, 썬더 드래곤 한 장 제한짜리가 포일이군. 그건 좀 부럽군. 내가 이긴다면 그 카드를 가져오도록 하지.
우신 루토스와 아프타르네를 버리고 엑스트라 덱에서 뭘 버릴지 한번 확인해볼까? 뭐 나의 엑스트라 덱은 아주 넘쳐난다고 해안의 마사와 별을 잃는 마사를 버려도 상관없지. 뭐 이 정도야. 그러면 구신 루토스의 효과 어디 보자. 아, 이 친구는 파괴되지 않는구만. 아프카르네 효과 발동. 저 녀석 또 무슨 효과지? 베도르크를 패로 추가하고 알레이스터를 버리겠다. 배틀 페이즈. 올템에 와보거라. 어디 보자고. 3천이 한계인가. 룡영신 드래글레비언을 그대로 때려주지. 이 녀석 공격력 증가를 사용하다니. 하지만 그뿐인걸? 엔드. 그렇지, 내 차례다. 카드를 한 장 들어간다. 나는 이 순간 마법 카드 효과 발동 번개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카드지. 막아낼 수 있는가? 효과 발동. 묘지에 있는 드래곤과 알레이스터를 제외하고 아니면 공격 표시로 소환. 새로운 녀석이구만. 아들을 묘지로 보낸다. 클리어 윙 나가. 그리고 초내룡 효과 발동. 코리도를 제외시키고 달아나지. 그렇구만. 나는 그렇다면 자동의 마스터를 펜들럼 스킬 세팅? 이후 시궁의 펜들럼 그래프 효과를 발동하지. 자동의 마스터 너의 그 썬더 드래곤을 파괴한다. 오늘의 효과 발동. 네메시스 코리더를 한 장 더 보내도록 하지. 하지만 이 순간 시궁의 펜들럼 그래프가 두 장을 파괴하지 못할 경우 한 장을 묘지로 보내지. 이 칸 이건 파괴 효과가 아니다. 그리고 자동의 마스터의 추가 효과 발동! 자동의 마스터 효과 엘세도르 미도라시를 파괴한다. 하, 이 콤보를 견뎌낼 수 있는가? 저 녀석은 파괴가 안 되는군! 효과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친구. 그렇구만! 그렇다면 전령의 마스터를 펜드럼 스킬 세팅! 그리고 듀얼리스트 어드벤트를 발동한다. 자, 나는 손패로 용검사 라스터피를 가져오도록 하지. 그리고 용검사 라스터피 펜듈럼 스킬 세팅! 자, 아직 난 남아있지! 펜듈럼 소환! 흔들려라 영혼의 펜듈럼! 나타나라 나의 신복들! 나는 엔터메이트 천구의 마스터! 조앤의 마스터! 그리고 흑아의 마스터를 즉석 소환한다! 그리고 천구의 마스터 효과 발동! 헤이메탈 포즈 엘렉트럼의 효과를 발동한다. 용검사 라스터피를 파괴하고 그 녀석이 사라졌구만. 고민이 되는구만. 자, 손페로는 크로노그래프 메이션을 가져오도록 하지. 저 카드가 문제였구만. 자, 하지만 전투로는 파괴가 될 것이지. 배틀 페이즈라. 내가 조금 많이 실수한 것 같군. 하, 좋은 싸움이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스토레포메이션과 크로노그레포메이션이 있는 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와, 그 12시 붙였는데 와, 그... 와, 아깝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진짜 개빡셌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해갖고 지금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 전에 그 너무... 필드 파괴가 컸다. 맞다. 어우, 싱크로 컸어. 아, 아 재밌다. 클리어잉이요? 네, 클리어잉. 거기서 확 들어가는 거 뒤집었어. 확 뒤집었어. 아, 저거 재밌더라고요. 그 아, 상대... 너무 아쉬웠어요. 하리파리보로 하리파리보 남겨놓고 상대 턴에 포뮬라 싱크론 꺼내고 클리어잉 꺼내고 그 개재밌더라고요. 와우, 컸다. 번개잖아요, 번개. 맞아요. 자, 그러면은 두 분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패자 좀 먼저 하죠. 네? 패자 먼저. 아, 네, 패자 좀 먼저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또 세팅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꼭 늘는다. 네. 어디서 네. 어디서 또 네. 40년 늘다가 40년 다시 젊어지는 소리 들리네. 네. 기령님.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만날 것 같아요. 네네네. 야, 어린아이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난 도망 다닐 거예요. 도망? 못 다닐 텐데. 도망만 할 거야. 못 다닐 텐데 말이야. 인형으로 만들어주지. 도망 다닐 거야. 도망만 할 거야. 으, 귀여운 퍼피들. 안 돼, 내 메르피! 인형으로 만들어주지. 안 돼! 안 돼, 망했어. 안 될 게 있나? 아니, 테마가 늦게요. 초대령. 초대령. 드래그마. 섀도르.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다 엮어갖고, 그냥. 이번에 퍼피까지 갖고 오면 이제 아제우스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래도 불러가. 내가 뭘 들었지? 내가 방금 뭘 들었지? 여기에 퍼피 들어가면은 이제 퍼피까지 엮어내면은 이제 네 뭐 아직 하나 집어넣지 뭐. 야 가자.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갑시다. 널 인형으로 만들도록 하지. 못 간다고 어린 친구. 널 인형으로 만들도록 이런 카드 본 적 있나? 안 레이스타라고 한다 내. 아이 시작부터 저거 튀어나오는 거 봐. 아 막을 셈인가. 우라라. 어쩔 우라라. 이걸 막는다고. 저거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 야 이거 막히면 할 거 없지 않냐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메르피였지 아마. 차례를 마치도록 하지. 그 메르피 카드가 이렇게 된다면 어떤가? 알미라진가? 귀엽지 않나? 알미라진 거야. 토끼야. 이 토끼. 아니 빨리 쉬라. 존나 다 있어 진짜. 좀 쉬겠지. 좀 쉬겠지라고 했나? 지금 존나 당황한 거 같아. 존나 웃기네 진짜. 이 귀여워 가드마를 좋아하는데. 배에 있는 막시무스 드래그마의 효과 발동해서 알미라지를 전에 메르피 퍼피처럼 제외시킬 거야. 아, 알미라지가 사이버스 중이라서 이거 꺼내려면 알미라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구나. 뭐야? 그 옆집 놀이공원 사장님 왜 여기 와서 인형 됐냐? 베스터드 원. 옆집 놀이 아포카로네를 묘지로 사장님 왜 여기서 인형 아제우스라는 친구를 묘지로 보내볼 생각 없나? 아 늙은 너구리를 보냈구만. 아니
형님 누닥이 됐어 지금. 배도르 큰을 가지고 왔어. 그치? 아이 징지 버리고 리처드 효과 발동. 야 증지 나오던 시점에는 증지를 이렇게 많이 처먹을 일 없었어요 별로? 리스트를 버리고. 아니 나 그냥 궁금해서. 증식이지 나올 때는 그 플레이 환경이 어땠어? 아드 한 장을 세트하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지. 자 꼬마 아가씨 뭘 해볼 생각이지? 어떤 쫀지 말라고. 어떤 거? 세트 했어요? 야 증지 나올 때 그 플레이 그 뭐야 해봐. 저거 어떻게 된지 아시는 분 없어요? 증지 나올 때 막 뭐야 그때 당시 플레이 환경으로 증지 한 장 던지 20장 처먹을 수 있었어 그때도? 겁내지 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씨 이거 힘든데? 많이 힘든데? 열심히 해보도록 해. 아 금지된 적 있어? 아 그래? 근데 금지가 하긴 지금 와서는. 아니 근데 증지가 하긴 증지 한 장 금지시킨다고 뭔가 바뀔 수 있는 플레이 환경은 아니긴 해. 아주 깨물어버리고 싶은 귀여운 친구들이야. 아 근데 우라라도 없었어. 야 그때 그 무덤의 지명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때 임페렌티 있었어? 내리본 소환! 야 지명자 없었어 그때? 야 미친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증지가 나온 시점에서는 상대가 증지 쓰면 무조건 쳐먹어야 됐어요 증지를? 피팡이 마르피 캐시 그리고 마르피 퍼피 슈퍼 성수 관리리포까지 다 보내. 존나 어이없네 진짜. 그냥 야 그럼 그 시점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는 턴을 종료합니다 이런 카드 아니야 사실상? 어? 그 당시면은? 메르핀 마미가 나왔단 말이야. 아 그래 리비로 있었어요? 그때? 귀엽지 않나? 인형으로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 인형으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증지 나오는 시점에 리비로 있었습니까? 리비로 있었으면 달리지도 못할 거고 리비로 있으면 또 몰라. 아 리비로 없었으면 또 몰라. 몸만 참아주도록 하지. 아 그래? 하긴! 메리핀 마미의 효과 발동. 메리핀 캐시를 엑시즈 소재로 넣고 발탈! 야 존나 이러다가 갑자기 막 고스트링 나오는 거 아니지? 고스트링 소환! 소재가 7개니 내가 이겼습니다! 어차피 파괴 안 된다 이건가? 잘해줬다. 뭐야 티백이냐 이거? 뭐야 이거? 엘테리코. 공격 PC 몬스터 전투를 실행할 때. 핸드폰이죠. 아 공격 PC 몬스터인데 수비 때린 건가 지금? 응. 이걸 그대로 핸드폰이라는 건가? 고스트리 7개 아니야? 내가 알기로 7개였는데. 불가능해요. 어지간한 배틀랩 최근이야. 나와. 그래도 틀딱 배틀랩 있지. 크리보. 야 고스트리 12세였어? 잠깐만 인터페이즈배 메르피 캐시 수비 펫으로 소환. 그리고 메르피 퍼피도 수비 펫으로 소환. 아 엑시스는 10개였어 언제 바뀌었어? 나 라떼 7개였는데 라떼 7개였는데 우기기 일단 우기고 보기. 라떼 7개였는데 언제 바뀌었대? 에라타였구만. 유리기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레이스터 이트 우라라 또 나온 얘 효과 뭔데?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 아니 근데 지가 되돌아가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러지? 비참거리고 있지 않나? 어디 사람 두 명 소린데? 근데 나 이거 궁금한 건데 나와. 댁에서
메르피케시의 야수종 몬스터를 팬 얻을 수 있다. 어. 필드의 가단형 선택하고 파괴. 메르피케시의 효과로. 아! 필드에서 패를 하나 가져옵니다. 극형 고양이. 개십 극형 고양이. 효과는 남았지 않나. 사라토사 효과 발동. 못 파괴하지. 못 파괴하지? 저기 뭐지? 방금 뭔가는 부수고 싶은데 말이야. 방금 뭔가 이상한 거 튀어나왔는데. 아, 찍었어. 폴로르드리스 효과 발동. 키버야? 앞면 공격 표시로 소환. 카드를 필드 위에 카드를 무효로 한다. 이거 무효 찍었다군. 어, 이거 중요한가 보네. 이거 개 중요한가 보네. 아직 끝이 아니야. 얘는 근데 효과 파괴 시키면 되니까요. 이거 전투 파괴만 안 되지 효과 파괴는 되지 않아? 그냥 효과로 파괴하면 되잖아 이거. 묘지에 있는 알레이스토와 지큐어 가드너를. 아니 알레이스토에게 알레이스토에게. 아주 잘 지워졌어. 아 근데 지금 이 양반 이거저거 다 짜기 끼나가지고 뭐 있다고 해도 말 되지 않나? 우리 합쳐진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어 효과 마법 함정이 발동했을 때. 근데 이거는 잠깐만 효과를 얻는다니까. 효과 발동. 이거랑 이걸로 이거를 제외시킬 수 없지. 하지. 이걸로 요거 제외시킬 수 없지. 공격 표시로 안돼 변경하고 이걸 또 맞추라 하나. 뭐지 이거? 발레벨 두 채가 온다 유마. 에클레시아와 알레이스터를 함께 엮어서. 아니면은 아까 그 구신 노토스 이런 거 무덤에 버릴 수 있으면은 되지 않아? 으악! 으악! 컵라면이다! 컵라면 식물이다! 귀엽지? 대민 형이라고. 컵라면 식물 아니야 이거? 아나콘다 효과 발동. 엄마가 암속성이 되었구나. 네 엄마 암속성 뭐해? 다시 한번 아나콘다의 효과 발동. 네 엄마 암속성 뭔데 이거? 2000 LP를 집으라고. 메르피 마미와. 오. 어 초영합으로 지금 내 아나콘다를 먹는 거 그냥 먹겠구만. 야. 오. 이게 오 스타베놈이다. 내 뱀과 메르피 마미의 걸치약이야. 에드 워드 놀아 놀자. 안 맞지 않나? 에드 워드 놀자. 죽었죠. 이탑야. 훨씬 높았어. 우리 엄마 죽였어. 내 피름을 묘지로 보내지. 또 버려보라고. 애들 우리 엄마 죽였어. 놀자. 높았어 효과 발도. 엄마를 죽여준 거라 이제. 다른 토사를 묘지로 보내도록 하지. 우리 엄마의 원수. 헤드로크 효과 발동. 이 엄마의 원수. 자 이제 해보실까. 뭐야 끝난 거 아닌가? 자 5000 딱 됐네. 직접 공격. 배틀페이더 같은 거 없으면 끝나지 않나? 어차피 직접 공격인데 한번 더해.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의 원수. 공격 한 대 더 맞으라고. 메르피 마미에게 맞는 기분은 어떤가? 우리 엄마 살려. 네 엄마 암속성. 야 엄마 거들이지 그랬다. 부모의 원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중간에 네 엄마 암속성 뭔데? 아이 달려라 달려. 아 진짜 존나 웃겼어. 탈룰라.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탈룰라야.
아 역시 악마는 악마가 돼야 돼. 아 진짜 달놀라야 달놀라. 아니 네 엄마 암속성 듣고 이제 개빵 터졌어. 아 배 아파. 아 힘들다. 아이 다음 턴에 아즈에스 뽑을 수 있었는데. 아 그 첫 판에 바로 뽑지 않았나요? 아 원래 마미는 못 뽑아요. 아 그거구나. 마미는, 이제 마미는 에르피만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있군요. 그러니까 그게 딜이 들어가야 아즈오스를 뽑을 수 있거든요. 배틀 예 배틀에서 딜이 들어가거나 딜이 제대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다른 메르피들은 다 되는데 메르피 마미는 안 되더라고요 바로. 아 마미가 바로 안 돼요. 그거 그 뭐더라. 그 메르피만 소환할 수 있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 근데 아 지금 아, 알려주셨는데 야쑥만 그 효과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였구나. 마수의 회유 디메리트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 맞네 그 맞네. 마수의 회유로 안 했을 때도 안 됐었거든요. 전 제가 예전에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냥 마미가 안 되더라고요. 잠시 저 당신 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아. 마지막인가. 무려 마미 아씨 다섯 개 바로 첫 턴에 뽑혀가지고 아싸 했는데 아싸 이제 다음 턴 아지오스 이러고 있었는데 아 드디어 메르피의 기사님 아싸 이제 외친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달롤라 아니 니 엄마 암속성 당하고 니 엄마 암속성 당하고 융합됐어. 아, 네 탈룰라 탈룰라가 아니, 아니고 네, 오늘 목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이 뱀 아 이 뱀을 그 잘 보라고 네 내 뱀과 네 몬스터가 합쳐진 모습이라고. 어. 그래서 꼭 하고 그래서 싶었는데, 인형사였구나 그것 때문에. 어, 네 그걸 하고 싶었어. 그게 내 목표였어. 아니 탈룰라 그렇다고 엄마를 그렇게 하냐? 아니 사실 이 전판에 할 수 있었는데 네 엄마의 원수! 그게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네 엄마 암속성 아니 엄마의 원수! 네 엄마 암속성이다 어머니가 암속성이 됐다고. 아이 원수 자 원래 갑시다. 아이 갑시다 듀엘은 가이시! 가이시 이런들을 듀얼로 구속해라 대신! 다음 상대는 누구지? 하! 선공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아 좋지 않아요. 저 양반한테 성공을 주는 건 좋지 않아요. 자 과연 오늘의 행운은 어떻게 될까요? 안돼! 가게 문 열고 오라고! 안돼! 안돼! 보니 첫째가 안 좋길 기대합니다. 내 가게 열고 와야지! 나는 성상의 펜들로그래프 효과를 발동한다. 그런가요? 이후 좋아. 아직 가게가 문을 안 열었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사례를 마치도록 하지. 아니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랬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메이징 타임 티켓 발동. 아주 어메이징하구만. 어메이징하죠? 그 다음에 뭘 갖고 올까? 자, 그러면은 카드를 한 장 갖고 오겠습니다. 어메이징 원투 패밀리 페이스. 카드를 세트. 그리고 카드를 세트. 자 그리고 엔드. 저에게 기회를 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지요. 야래 이거 안 되겠구만. 내가 친절히 자비롭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지. 그랬어요? 진짜 후회 안 하십니까? 자네도 알지 않는가? 가끔 후회하고 싶어도 후회를 억지로 못할 때가 있다고? 가끔 있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드 한 장을 발동시키고! 자 그리고 손님을 위해서 점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뾰호!
자, 저 카드는 당첸 아주 치명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렵구만. 어렵지요. 자, 그리고 카드 리세트. 그리고 자, 카드 리세트. 그래요. 아, 이것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 하, 어쩔 수가 없구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자, 좀 아깝긴 하지만은 좀 발동을 하겠습니다. 생력 단축의 패. 하하, 본인의 카드가 본인을 얼매 있는구만. 이것도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것도 놀이공원인가? 카드가 없어요. 이것도 놀이공원의 효과인가? 그럼요. 이거는 놀이공원의 의지. 자, 뭘 꺼내실 건가요? 그렇다면 천류의 마사를 펜드로스게 세팅을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가의 마사를 펜드로스게 세팅을 하도록 하지. 오케이. 뭐 당연히 알겠지만 효과는 말도 못해도 펜딜럼도 안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알고 말고. 흔들려라 영혼의 펜딜럼, 나타나라. 내 신복 하나. 진작. 신복 하나. 펜딜럼 엔터메이트 펜딜럼 매션 효과로 흑아의 마사 천유의 마사를 파괴한다. 근데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저 펜딜럼 매션 그 론고씨랑 좀 비슷한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포즈가 불쾌한데요. 자, 그러면은 저 손님을 접대하겠습니다. 효과 발동. 효과가 무엇이지? 효과 발동. 자, 이 캐릭에 맞는 좋은, 좋고 재밌는 놀이기구를 불러오겠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하는 꼬마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절 방해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공포 게임 좋아하십니까? 호러 하우스 등장. 정말 싫어합니다만. 호러 하우스. 어쨌거나 엔터메이트 펜듈럼 매션의 효과로 도크로멘트 조커와 천구의 마사를 가져오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상의 펜듈럼 그래프 효과는 발동을 못 하겠지 아마. 그렇죠. 근데 펜듈럼 매션이 저희 놀이기구를 호러 하우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자, 패밀리 베이 발동해서. 아니, 저희들의 저희 놀이공원의 직원이 됐네요. 그리고 접대해야죠. 자, 사장님 등장. 짠. 어렵구만 이거. 짠짠. 얼마든지 오십시오. 정말 어렵구만. 저희 놀이공원은 약하지 않답니다. 어이구, 얼마나 좋았는지 저희 놀이공원 기념품까지 싹쓸이. 어이구, 젠장. 저 녀석 이름이 엔터메이드라고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구만. 그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렵구만. 그럼요, 저희 놀이공원은 복지도 좋아요. 자, 더 많은 손님을 원합니다. 더 많은 손님, 더 많은 피, 더 많은 축제. 우후. 다음엔 나는 카드 한 장 세트하고 차례를 마치도록 하지. 왜 입구에서 가만히 계시죠? 아이,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지 말입니다. 어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희 놀이공원은 비싸거든요. 턴당 700이란 가격이 드는군요. 아이고, 저희 놀이공원 세금도 많이 떼가고 있어서 저희도 갑은 아닙니다. 유지비가 적지 않거든요. 야! 어떻습니까? 자기 직원한테 맞는 맛은. 돈이 없으면 집에 가야지. 자, 매니저의 사랑님의 공격. 그리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더 많은 손님, 더 많은 피, 더 많은 축제. 카드 한 장 들어오도록 하지. 어지럽구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시지요. 유후. 그렇다면 나는 도크로메트 조커를 일반 소환한다. 엔터메이트 도크로메트 조커 효과를 발동하지. 자, 그러면은 자, 당신 직원이 드리는 허로와스 효과 발동. 상대방에는 몬스터 등을 고르고 효과를 무효화한다. 너무 무서웠어. 이거 어렵구만. 프레디의 호러가게. 젠장, 그 게임 엄청 싫어했는데 말이지. 그럼요. 하지만 당신의 직원들은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걸요. 이러면 고민이 좀 되는구만. 아주 그냥 재밌게 빠져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원부터 포까지 엔딩 볼기. 기념품까지 싹쓸이. 어쩔 수가 없군. 차례를 마치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얀. 렉. 아이고, 요즘 이거 좀 세군요. 여섯 턴만 버티면 뭐... 내가 이기겠구만. 놀이공원 대장을 노린다. 이렇게 내리나. 아이고, 손님이 좀 많이 와야 잘인데. 그러길래 놀이공원에 왕실 귀족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좀 저 대관에 좀 숨겨져 있는데 그분들이 좀 안 오시는군요. 자,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1단계 패라고. 자, 더 많은 피, 더 많은 축제, 더 많은 손님. 카드 한 장 세트하고 차례를 왜 마치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너무 칸이 많아져 뭘 세트할 게 없네. 자, 그러면 고대로 배틀에 들어가겠습니다. 뭘 덮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모르겠고 가기 전에 바퀴벌레나 뿌려야겠다. 놀이공원에 받아라 바퀴벌레. 효과는 모르겠고 기분은 나쁠 것이야. 자, 진장 영업 종료. 해가 이따위로 나오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폐가.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이게 폐가 방식이야? 이게 와. 손에 그 펜듈럼이 잡혀야 되는데 증주이 잡히고 번개 잡히고 번개 잡혔는데 칭명 켜져 있고. 아니, 그러면 한 번 더 하실래요? 어때요? 폐가 그래 말리면 솔직히 좀 아쉽긴 하잖아. 아, 근데 뭐 저 칭명 잘 켜진 것도 있어가지고요. 번개 듀얼근이 듀얼근이 더 좋았다. 번개 들어온 타이밍에 칭명이 딱 켜졌어요. 그게 좀 컸어 지금. 아, 재밌었다. 아, 칭명이. 아.